오랜만입니다. 모처럼 나와 보았네. 금이 환향, 아, 은이 동이 환향 정도, 동이 환향 정도 될 것 같아요. 저의 그 모교입니다. 근데 졸업 안 했는데 모교라고 해야 되나? 그 모교예요. 홍익대학교고 오늘 모처럼 나와 보았네. 홍대 상수 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저희 홈그라운드에 왔고 오늘 여기 그 제 학교 다닐 때의 달자취들 그리고 등하교하는 저의 그 루트들을 좀 둘러보고 제가 살던 동네까지 가서 제가 살던 집이랑 좀 가보려고 합니다. 입구부터 한번 걸어가 볼까? 야,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학생이세요? 홍대 학생? 아, 진짜? 선배예요. 졸업을 못해도 선배라고 해야 되나? 입학했잖아, 씨. 자, 와. 여기가 제가 그 정문으로 학교 올 때 이 길로 올라갑니다, 일단. 이 길로 올라오다가 왼쪽에 K동이 나옵니다, K동. 와, 저것도 다 그대로야. 저거 다 그대로야, 다. 나 너무 신나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 건물, 이게 K동이에요. K동이 뭐냐? 공과대학 건물. 기계공학과는 여기였어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아 여기 또 아이의 추억의 장소다. 이야 씨, 이것도 안 바뀌었어. 그대로야. 미친. 이거 있죠, 이거. 여기 이거. 여기 쓱 안 씁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공과대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물론 우리 과에는 그래도 여학부 분들이 좀 있었어요. 비교적 조금. 보통 남학생들은 그 이성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더. 그래서 봄에 이렇게 새학기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척 하면서 봤냐? 나랑 눈 마주쳤어. 이런 거.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졸업 축하드립니다. 전 못했어요, 졸업. 아, 그래요? 네. 나 06학번이야? 네, 보이죠? 제1공학관 K동. 여기 제가 그 자주 가던 랩실이나 이런 데가 여기 2층에 있었고 여기 다 1층이 다 제가 전공 과목 그 수업 듣던 곳. 여기 4번이 이제 저 건물인데 와우관에서 그런 겁니다. 취업 설명회 이런 거예요. 거기까지도 들었었어. 그러니까 거의 그 끝자락까지 다 갔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자퇴를 한 건데 저기가 이제 학생회관에서 학식 먹어요. 저 다닐 때 치킨가스가 2,500원? 그거 사라졌어요. 어, 아, 예? 혹시 이제 기숙사 건물에 누구 맘대로? 거기 운영 안 해요. 코로나 때 없어요. 코로나 때요? 네. 아, 저런. 무슨 과예요? 경영학과입니다. 경영? 미대 회화과요. 회화과시고. 어떻게 미대랑 경영이랑 만났지?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그래, 동아리가 다 그 문제예요. 다 하라는 거 안 하고 다 연애만 해. 나도 이제 밴드부였는데 밴드부에서 커플 많았어요. 난 안 사귀었지. 나 외부에 있었거든, 여자친구가. 그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여자친구. 네. K동 가보자, K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홍대생이에요, 홍대생. 네, 인사 박아봐라. 최강자전 이상군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06이에요, 06. 우와. 네. 몇 년 차야? 18년 차야? 18년 차? 말이 돼? 18년 차야? 와, 씨. 와, 여기가 제가 수업을 자주 듣던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 어제 온 것 같아. 그 정도로 안 바뀌었어요. 기시디. 나 이것만 찍자, 이것만. 제가 20대 때는 나한테 유당불내증이 있는지 난 몰랐었어.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아니면 수업 시간 끝나고는 무조건 대자화를 뽑아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1200원이잖아. 나 학교 다닐 때 500원. 아직도 기억나. 500원이었어, 500원. 대자화를 항상 뽑아서
항상 T동 도서관이나 아니면 K동 앞에서 마셨죠. 그래서 맨날 설사하고 그 여기 중간에 화장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제일 자주 쓰던 화장실 여기 K동 1층 중간 화장실. 제 그 고향 같은 K동 앞에서 착장 소개 잠깐 해볼게요. 제가 오늘 그 느낌을 좀 내고 싶었어요. 내가 만약 학교를 계속 다녀서 취업을 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학교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입은 옷이고, 다니엘 크레뮤라는 브랜드의 수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홈쇼핑이었나? 거기서도 되게 많은 판매고를 이룬 그 가성비 수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일단 제가 입어보니까 그 기성복이라고 해야 되나? 기성복으로 나오는 수트 중에서는 핏감을 되게 잘 잡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소재가 울 플란넬 소재로 돼가지고 봄 가을용으로 입고 다니기 되게 좋을 만한 그런 소재인 것 같고, 뭐 약간 반들반들한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하게 좀 이렇게 매치하고 싶은 분들도 입어도 굉장히 편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그 원단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활동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일반적인 수트 재질에 비해서 구김이 되게 적고, 이런 걸 링클 프리라고 하죠. 링클 할 때 W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알지만 조금 유식함을 뽐내자면 링클은 W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또 뭐 L이네 R이네 뭐 이런 사람 없겠지?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 기장 때문에 되게 허리를 크게 입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밴딩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한 30이나 32 정도 이렇게 사이즈를 착용하면은 밴딩 때문에 30 사이즈를 착용을 해도 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편하게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입은 거는 36이에요. 자, 아무튼 이 수트가 안 그래도 가성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트가 세트로 139,000원인데 저희랑 같이 이번에 협업을 하면서 좀 구독자분들한테 좀 좋은 기회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세트로 99,0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렴한 거고, 그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아니면 뭐 첫 수트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니까 예, 본인한테 맞는 수트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갑시다. T동 도서관은 있죠? 와, 여기가 T동 도서관 가는 길이에요. 미쳤다. 그대로야. 여기가 T동 도서관이고,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밑에 층인데, 여기도 대자와, 그, 대자와 에어리어. 와, 진짜 아예 그대로야. 아예 이거 여기 다 그대로야. 이거 이것도 그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냥 이것도 그대로라고. 20년 전이랑 똑같다고. 아예. 아니 등록금 비싸지 않아요? 등록금 비싸죠. 나도 진짜 비싸게 주고 했거든. 공부. 근데 왜 누구야? 이사장님.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요. 진짜로 카메라 줘봐. 이사장님.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앞으로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예, 일해주시고, 학생들은 제가 휘어잡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똑바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사장님 들어가시고. 홍대가 최고죠 역시. 지금도 자리 그 잡기 힘들어요? T동 도서관에? 힘들어요? 미리 와서 막 그 잡아놓고 해야 돼? 아예 그대로다. 아예 그대로. 이건 뭐야? 기숙사야? 기숙사? 네. 이게 기숙사라고? 네. 우와 씨. 여기가 후문으로 통하는 그 아까 얘기한 시동이고. 원래 여기가 기숙사예요. 원래 이게 기숙사 건물이고, 지금 저희 구내식당 있죠? 저 입구 지하가 저희 밴드부 동아리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일로 가야 돼. 일로. 와, 여기로 등하교를 했습니다. 주로 그 제가 살던 데가 상수역 쪽이기 때문에 광흥창 쪽으로 걸어오다 보면 여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내 모습은 항상 그거였어. 백팩 메고 오씨 됐다 이렇게 진짜 이러고 다녔어. 홍대의 매력 포인트는 일단 학교 안에서 차를 안 타도 된다. 부지가 큰 대학교들은 안에 버스도 다니고 막 차
차로 다니고 강의실에서 강의실 거리 엄청 멀고 하잖아. 근데 우리 학교는 5분 컷, 두 발로. 정문에서 후문까지 좀 빨리 걸으면 5분 컷. 그런 게 되게 좋고 약간 작지만 강하다? 자, 아무튼 여기 이 가게 있죠? 왼쪽에 있는 이 가게. 제 기억에 여기서 토스트가를 팔았었어. 나 학교 다닐 때. 무슨 토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 진짜 놀라운 건 학교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어, 잠깐. 여기 거기 아니야? 옷카페잖아. 김풍 전무님의 팝업 스토어가 있었던데요. 이 건물의 형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여기 길은 매니저님이랑 회사 갈 때 아니면 뭐 촬영 갈 때 이 길은 많이 다녔어요. 차로는. 골목은 진짜 한 십몇 년 만에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골목은. 여기가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그 또박이 치킨. 지금 얼마인지 봐야겠다. 또박이 치킨 11,000원. 나 학교 다닐 때 얼마인 줄 알아요? 6,000원. 그래서 여기 항상 제 기억에는 치킨 한 마리 6,000원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가 지금 GS25잖아. 여기가 원래 S마트였어요. 항상 우리 형이랑 뭐 여기 잠깐 살 때 거의 주로 생수 사러 왔던. 예. 이제 이 길로 들어가면 제가 살던 데가 나오는데 여기를 지금 십몇 년 만에 처음 지금 들어와 보는 거야. 우와, 미쳤다, 미쳤어. 근데 여기 골목이 생각보다 넓다. 내 기억에는 여기가 되게 좁았거든, 학교 다닐 때. 그때 내 마음이 좁았나 봐. 근데 뭔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불만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지금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여기가 되게 넓어 보이네. 잠깐만요.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일로 들어가면, 아! 어, 뭐, 어떡해. 여기에요, 여기. 내가 이 동네에 살았던 첫 번째 집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집인데, 원래 나 혼자 자취를 하다가, 형이 여기로 같이 들어왔지. 들어와서 같이 살다가, 나는 군복무 때문에, 내가 여기 잠깐 살 때도 여기 진짜 오래된 빌라였어요. 여기가 지금은 뭐 안에 이렇게 좀 보수도 하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샷이나 이런 게 다 오래돼가지고 야외 취침 수준이었어, 그때. 진짜로. 그래서 일로 가면은 이제 나 첫 번째 살았던 집만 가면 이 골목은 끝나는데 모처럼 나와 보았네. 익숙한 거리. 우와. 잠깐만. 우와. 진짜 미쳤다. 여기잖아. 저기 저 집이 그대로 있어. 아, 잠깐만. 내 기억에는 여기가 반지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계단 한 두 칸 내려가서 반지하인데 내 기억엔 지금 이 창문인데 기억이 약간 왜곡이 됐나 봐. 원래 약간 더 낮았거든요? 내가 그 내 안에서 왜곡이 좀 됐나 보다. 그때 나의 어떤 그 못난 마음. 난 더 불쌍해야 돼. 뭐 이런 나같이 불쌍한 놈. 어? 가죠. 이야, 미쳤다, 미쳤어. 아, 여긴가? 여기가 제비다방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나는 제비다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제비다방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음악적 인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오고 커피 한잔하고 가끔 공연 보고 하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인디씬이 되게 강했잖아요. 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디씬이 진짜 셌거든. 그래서 거기서 좀 이름 날리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여기서 공연도 하고. 아, 여기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 스케줄이 있나 봐요. 오늘 며칠이지? 아, 여기 주제 적어놓고 가야 돼.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이 좋은 데를 집 앞에 두고 저긴 인싸들만 가는 데 하고 맨날 지나갔거든. 약간 가기 무서웠지. 우리는 되게 좀 이렇게 아니 약간 이랬기 때문에 음악적 격식 있는 사람들끼리 막 음악 얘기하고 막 이런 데인 줄 알았지.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내가 그때도 내가 음악을 그렇게 막 많이 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 왜냐면 주변에 음악을 많이 아는 그 친구들이나 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하는 얘기가 난 전부인 줄 알았지.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나 진짜 음악을 많이 들었던 거구나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와 미쳤다 미쳤어. 여기가 제비다방이었어. 진짜 학교 다닐 때 좀 올걸. 저의 대학생 1학년 때를 돌아보면은 그때 브로콜리 너마저 그 EP 앨범이 나왔었어요. 아직도 그 앨범 커버도 기억나.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당인동의 그 첫집 거기서 브로콜리 너마저 음악을 이제 듣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집에서 성시경의 거리에서 그 앨범이 그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성시경의 거리에서 CD를 사가지고 그 자취방에 있는 컴퓨터로 그때는 CD를 컴퓨터에 넣어서 들었거든. 넣어서 아니, 이것도 아니야. 누르면 찡 눌리고 찡 들어와서 이렇게 돌려서 성시경 앨범을 그때 들었고 롤링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또 혼자 다니면서 공연도 보고 뭐 동기들이랑도 가서 보고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문화생활을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 네, 그때가 가래떡 먹어봐봐. 가래떡 미쳤는데? 자 오늘 이렇게 저희 그 모처럼 나와보았네 오랜만에 그 겨울 동안 잠들어 있다가 봄의 기운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또 나와봤는데 제가 그 다녔던 우리 그 홍익대학교 학교 캠퍼스도 오랜만에 좀 걸어보고 홍대는 좀 많이 놀랐어. 너무 모든 게 그대로라 약간 되게 기분이 이상하달까? 그러니까 나만 좀 나이 먹은 상태로 이렇게 과거로 온 느낌이랄까? 되게 신기했고 학생분들 또 만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졸업도 못했지만 선배 대접을 또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상수동 네. 와 그 제가 처음 살았던 집이랑 두 번째 살았던 그 빌라까지 그대로인 거 그리고 내 마음이 많이 좁았구나라는 그 어떤 과거의 나에게 좀 이 넓은 길이 그렇게 좁아 보이고 누가 봐도 1층인 집이 지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지금은 뭐 제가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생긴 후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호화롭게 대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오늘 다니엘 크레뮤 요거 입고 한번 돌아다녀봤는데 제가 추억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불편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원단 때문인 것 같은데 너무 편하고 만약에 내가 취업을 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로퍼도 신고 오고 했는데 뭐 스니커즈나 아니면 통을 넓게 입어가지고 더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원단과 그런 핏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잘 입고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 크레뮤 슈트에 같이 메고 다닌 가방은 여자 브랜드예요. 마지셔우드라고 아마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남자분들도 맥이 좋다 그래가지고 좀 특이한 쉐입인데 가죽이 되게 질감이 좋아서 잘 메고 있습니다. 메고 있고 오늘 낀 안경은 저의 그 헤어컷 보정용 헤어컷을 이 정도로 한 번에 하게 되면은 그 한 일주일 정도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 그 가장 그 보정을 잘할 수 있는 게 안경이기 때문에 약간 라인이 센 안경을 차고 왔고 요거는 페이크미라는 그 안경 브랜드 그리고 요거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아크네 시계는 뭐 이제 저렴하게 잘 구할 수 있는 세이코 제품인데 검판 하나를 사고 싶어갖고 38mm 짜린데 이거 제가 구매를 했던 네. 이게 진짜 모처럼 나와보았네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 모처럼 이게 그 노래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모처럼이라는 노래도 상대와 갔었던 거리와 카페 뭐 이런 데를 가면서 이제 나 혼자 거기를 한번 슥 가보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진짜 그 노래에 딱 걸맞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데를 또 한번 다시 와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어디 가지? 그럼 또 그런 거 한단 말이야. 윤중로 가주세요. 막 밤에 그 불꽃 축제할 때 나가주세요.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런 데 있잖아. 본인만 알고 있는 그 나작동. 나만의 작은 동네. 그런 데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즈넉한 분위기 즐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래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모처럼 나와 보았네. 다음에 모처럼 가면은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모처럼 가면 불러야겠다.